처음이시라고 그랬죠? 처음 같아 보이네요. 사실은 저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바탕에 둔 생각이라면 되도록 넓고 깊게 포용하고 함께할 때 비로소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소 극단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신 분들도 넓은 당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은 당대에는 극단적이라고 비난받는 아이디어들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다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극단적 주장들이 주류가 되어버리고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되어버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랬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부족한 걸 잘 해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잘합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에 대한 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라지겠지만 제가 지난 정권에서 공작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때부터 저에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무슨 영화제에서 시상싸움 시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공당이고 저는 공인입니다. 잘못할 때 확실히 비판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저희를 그런 눈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막상 그러시면요 우리가 굉장히 섭섭할 거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당을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반드시 제대로 하겠다는 책임감과 결심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앞으로 100일 동안 잘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낮에도 맨 앞에 서고 밤에도 손전등 들고 맨 앞에 섭시다. 동료 시민들 대신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여야 하고 진흙탕에 발 걸려서 물 적시는 것도 우리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제 위원장님 다음에 이야기하면 신선미도 좀 떨어집니다. 제가 되게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도 들고 해서 제가 말을 잘 하지도 않지만 말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 당사의 특별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 때 상황실장으로 60일간 여기 야전 침대를 놓고 여기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긴 선거, 진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 선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지도부가 잘못해서 선거의 대부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지고 나서 많은 좌절을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을 겪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연초에 생각을 하면서 올 한해 어떻게 이 총선에 대비해야 될 것이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저는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열심히 하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고 결과는 늘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결국 총선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고 또 국민들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동료 시민들한테 우리가 더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함께 하고 더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한 배려와 또 여러분들을 그 수고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당직자 출신들을 아마 많이 배려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꼭 승리하는 길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또 늘 평소에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